인생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?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,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? 하늘 보고 울부짖는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.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, 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마음을 다스리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석 의원이, 수석 최고위원이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기억들 하실 겁니다. 마포대교 가서 자살을 막아야 된다. 시찰했던 김건희 씨.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우울,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책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김건희가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업도 세 차례나 타당성에서 거부되게 했었는데 이건 바로 통과가 됐다고 하죠.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이걸 두고 이거는 분명히 김건희 게이트의 황금 송아지로 등장했다라고 표현합니다. 표현이 재밌죠? 친일파, 돈 냄새, 거기다 사이비 2단까지 김건희 왕국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김인 최고위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